왕복 2차로 돌아와. 블록차 가다가 예. 초차에 왼쪽 깜빡이 켜 있었나요? 아니면은 비상등 켜져 있었나요? 또는 브레이크 등 켜져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저 차에, 갓길에 서 있는 차가 왼쪽 깜빡이 또는 비상등 켜고 있었나요?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었나요? 비상등, 전멸등 모두 켜지 않았고요. 브레이크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차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우리 과실 없고요. 상대 보험사는 상대 차주 의견에 따라 10 내지 20%, 80대 20 내지 90대 10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갓길에 차가 있으면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갑자기 차가 쑥 들어오네요. 여기서 브레이크 등안 보이겠네요. 네, 저 전봇대 가려져 갖고 쭉 가고 있는데, 불법 유턴하는 차. 100대 빵입니까? 90대 10 내지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갓길에 차가 서 있으면 조심해야 되나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아직 중앙선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법 유턴 미수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중앙선 침범죄로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참. 에이, 날벼락이잖아요. 백대빵에 이의 있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백대빵.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님들을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 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이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